여보, 우리 속았어요. 아, 속다니? 우리 딸 연애한다네요. 어? 그 정말이야? 채은이한테 들었어요. 이야, 그거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. 그래, 뭐 하는 녀석이래? 건설회사 다닌대요. 몇 살이래? 그거 모르겠어요. 아, 그런데 왜 우리한테 직접 이 얘기를 안 했대? 글쎄, 그걸 모르겠어요. 왜 말을 안 한 건지. 잠깐만, 혹시 결함 있는 케이스 아니야? 나도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래요.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. 아니, 뭐가? 글쎄, 뭔가 좀 이상해요. 채은이가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. 아니, 왜 그러지? 아니야, 우리가 직접 물어봅시다. 이거 우리 딸이 연애한대? 야, 이거 어쨌건 아주 시소식인데? 어? 이상하다. 8시 반이면 늘 퇴근해서 오던데. 푸주산더라. 안녕하세요. 또 뭐가 고장인데? 고장이 아니고요. 저 쉬는 날이 언제예요? 아니, 먼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용건을 말해.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면 말하기 힘들잖아요. 내 친구가요, 되게 예쁜 친구인데요, 기숙사에 있거든요. 근데 오픈하우스라고 행사를 해요. 혹시 여자친구가 없으시면요, 하루만 좀 시간을... 신문사는 백으로 들어갈 생각인가 보지? 네? 신문 기자가 될 거라고 한 걸 들은 것 같은데, 그렇게 매일 놀고 한가해서 어떻게 기자가 될 건가 걱정돼서. 듣자니까 그거 무지 힘든 시험이라던데. 저 여보세요!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어떻게 알아요? 나요, 공부 무지 열심히 한다고요. 그리고 왜 반말해요? 언제 봤다고? 넌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고 나오는데? 그리고 이런 시간에 이런데 혼자 괜히 서 있고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누가 괜히 서 있어요? 나 우리 삼돌이 사채시키는 거라고요. 정말 잘났어. 안 주무셨어요? 너 만난 사람 누구니? 만나는 남자 있다며? 아이, 그런 사람 없는데요, 아빠? 뭐가 없어? 다 들었는데. 누구야? 누구한테 뭘 들었다 그래, 엄마? 얘가 부모를 바보로 알아? 며칠 전에 고모 오셨을 때도 너 밤중에 잠깐 나가서 그 남자 만나고 오고 그랬잖아. 그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? 그런 일 없어요. 여보, 얘 정말 수상하네. 누구야? 누군데 말도 못하고 그래. 내가 얘기할 게 당신 들어가요. 응? 아, 싫어요. 나 들어야겠어요. 그럼 너 지금 몇 시야? 그동안 일한다고 늦게 다니고 다 거짓말이었지? 엄마! 왜 소리 질러 얘가? 아이고, 내가 바보지. 그동안 연애하고 다닌 걸 일하러 다닌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주스 갈아먹이고 과일 깎아봤지. 누군지 말 못해 너? 얘기해봐. 어떤 사람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 아버지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? 정말 말씀드릴 거 없어요, 아빠. 이젠 안 만나기로 했거든요. 아니, 왜? 잠깐 만나보긴 했는데요,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요. 잠깐 만나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? 오래 살펴봐야지. 어쨌거나 얘기를 해봐. 어떤 남자며 뭐가 어떻게 서로 안 맞는 건지.
뭐든지 다요. 가정 환경도 그렇고 서로 이상도 너무 다르고요. 그래서 간뒀어요. 정말 더 이상은 말씀드릴 거 없어요, 오빠. 언니가 얘기했지? 언니가 우리 엄마 만났지? 그래, 내가 했다. 어디까지 얘기했어? 다 했어, 왜? 뭐라고? 어떻게 그러니, 언니? 너 태주 너네 집에 들키는 거 그렇게 무서워? 그게 그렇게 싫어? 태주가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? 막 무시해도 되는 남자냐고. 왜 그래?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? 야, 이 전화 끊자. 너랑 계속 얘기했다가는 나 안 해버릴 말도 할 것 같아. 여기서 관두자, 어? 장태주,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?